안녕하세요. 진실을 말해줘. AJ, AJ, hey, 진말, 진말, hey, 진실을 말해줘. 이제 좀 정리되세요? 네. 아까 안 한다며요? 이렇게 한 달도 안 하고. 아까 안 하고 지금 네. 할 수도 있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집니다. 네. 밥을 네. 먹었거든요. 밥을 먹기도 했고요. 네. 짬뽕밥 진짜 맛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왠지 들고 있을 때 좀 마음이 좀 편해요. 아주. 네. 이 녀석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네. 비슷한 녀석. 네. 오늘 사실 얘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주말에. 네, 맞죠? 제 엄마 18번. 네, 이거 네. 조병장님의 메인 기타. 네. 네, 깁슨 J45고요. 얘는 그냥 제가 배달이개를 가져왔고요. 얘랑 제일 비슷한 기타.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기타로는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네. 제일 궁금해. 깁슨 스타일의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어떻게 보면 뭐 마틴의 메릴이 있다면. 네. 네, 깁슨에는 바로 이 친구였죠. 네, 네 바로. 페어뱅크스. 페어뱅크스. 네. 회뱅이라고. 회뱅이라고 하죠. 회뱅, 페뱅, 회뱅. 회뱅. 네. 네. 뛰어난 제작자들. 에서 네. 정밀 제작자들. 뛰어난 제작자들에서 이제 수입을 해와서 한국에. 네. 어떤지 아시겠죠? 네. 파일루스요. 네.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때 거기서 몇 개 이렇게 올려주시는 사진들을 보면서 마치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지우드의 그 메이플 코아 이런 사진 보면서 우와 드디어 깁슨에도 네. 이렇게 뭔가 네오 깁슨의 브랜드이 네, 네. 나오는구나 마치 뭐 우리가 흔히 뭐 콜링스, 뭐 브루주아, 메릴 뭐 이런 거 얘기하듯이 깁슨 스타일의 복각 형태로 되게 좀 좋은 이런 표현 그거 좀 비싸고 네.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뭔가 좀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은 마감 좋은 깁슨, 네, 유 이런 식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이것도 있고 또 뭐 있죠? 케빈 콕, 네, 네, 또 있어. 그것도 뭐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마틴 깁슨 같이 하는 데도 있고요. 네, 개인 루시인데. 그렇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요 페어뱅크스의 F35. F35. 네, F35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깁슨 J45를 쓰시던 분이라면은 네. F35, F45. 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고 그렇죠 드림 기타 중에 하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멋있어요. 이 그 오픈북 헤드가 네 달라요. 약간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또 솟아 있어요. 네, 네. 경호가 스타일링 잘하고 오는 느낌. 경호야 보고 싶다. 네, 네 바로 보시죠. 네. 바로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에보니의 그 뭐죠 헤드 비니어가 네. 잘 올라가 있고요. 웨이벌리 예? 아이보리드 타입의 머신 헤드가 일자 드라이버 네. 그 워셔와 함께 네. 와셔와 함께 네. 되고 와 진짜 멋있는 마호가니예요. 눈매가 기가 막히네요. 예. 기가 막힌 눈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피스 네. 원피스 쭉 이어져 있는 원피스 넥이고요. 네. 이 메이플 무늬가 제가 좀 들어볼게요. 어디 분이? 메이플? 아, 마호가니? 웬 메이플? 네 죄송해요. 와. 이게 메이플이 아니고 마호가니예요. 네 마호가니인데 네. 플레임드 마호가니 네, 플레임드 마호가니 뭐 흔히 뭐 피드백 마호가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와, 네. 굉장히 지금, 3D한 네. 카메라가 잘 못 잡아요 지금 호랭이 가죽 같은 네 여기 네, 가죽 멋있는 여기도 역시 측판도 코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코어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던 이 에이지드 화이트된 네. 바인딩. 그렇죠. 바인딩. 너무 이쁘네요. 네. 네. 그리고 호피. 네. F35 특유의 네. 호피에 가지고 있는 그것과 J35. 네. 네. J35. 그리고 네. 핫브레이크. 핫브레이크. 그렇죠. 아, 기억하시네요. 네. 예. 네. 그리고 본. 맞아요. 본본. 본본본. 네. 새들 너트 네. 핀 돼 있고요. 지금 브릿지가 네.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복각이잖아요. 그렇죠. J35 네. 구형 그 올드 J35 복각은 이때 흔했던 원래는 네. 브라질리안 헤드인데 네. 그렇게 제작은 어렵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마다가스카로 네. 제작된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달려 있는 픽업은 네. LRBX 앤썸의 피에조만 골플 네, 네. 골플로 돼 있어요. 네. 소리가 끝내준다고 하는데 네. 오늘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네. 아 데일 페어뱅크스 맞네요. 네, 사람 이름이죠? 네, 사람 이름이고요. 달래요, 데일이에요. 데일이겠죠? 네. 네. 시리얼은 안 찍히네. 데일 씨 하고 네. 그다음에 스타 맞아. F35 피드백이라고 써 있네요. 네.
네, 프레임 마호가니, 피드백 마호가니 가지고 있는 네. 정말 멋있는 사양의 기타입니다. 네. 네. 아, 아드런덕 마호가니겠죠, 당연히. 네, 아드런덕. 네, 아드런덕 레드 스프루스고요. 네. 소래문 아, 아드런덕 마호가니라. 아드런덕 마호가니 좋아요. 아드런덕 이도현. 네. 소리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죠. 봤을 때 들어봤을 때의 기억들 혹시 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OM 바디에서 제일 비싼 기타 처음에 딱 들어본 게 주병장님이 처음 쓰셨던 OMPW였어요. 아, 산타크루즈. 네. PW? 와, 그때 그 E 코드를 처음 쳐봤을 때 11년 전이네요. 네.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대포알 같은 이현 OM인데. 네. 잊을 수가 없는데 누구나 좀 그럴 기대를 하고 비싼 기타들을 만지게 됩니다. 네. 막연히 상상할 네. 수 있죠. 네. J45가 이런 건데 페어맥스는 네. 어떤 소리가 날까? 와. 금을 바른 소리가 날까? 그렇죠. 와. 네. 아, 근데 더 더러울까? 더 예쁠까? 더 꽁깃할까? 이런 생각도 깁슨의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봤을 때 제가 이걸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던 게 뭐냐면은 제 약간 꿈의 기타가 꿈이 정말 많아요. 항상 이번 회마다 꿈이 다 나오네요. 그 깁슨 어저스터블 기타를 가지고 싶을 시절이 있었어요. 네, 어저스터블. 네, 네. 네 J45. 그런데 내 제가 막상 쳐봤을 때 소리가 그렇게 제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아. 네, 그런데 이 녀석을 그래도 가지고 계속 쳐보는 순간 계속 적응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기타 말고 다른 기타는 다 별로인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 친구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많이 다를 게 없어 보여. 그렇게 일반 깁슨 잘 익은 깁슨 정도? 이랑 많이 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막상 잘 익은 깁슨을 찾아보기가 꽤 어렵죠.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화려해지고 막 엄청나게 꽁깃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뭐랄까요? 인핸싱이 없지만 그것과 다르게 되게 편차가 작은 네, 편차가 되게 적은 네네. 형태의 되게 좋은 깁슨 소리가 아닐까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어떤 치셨는데 연주감이라든가 이런 거 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반대 얘기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타 처음 만났을 때 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요. 지금 많이 다르고 그때는 뭐 약간 건드려도 손짝나고 네. 피니시 너무 얇고 아. 네. 그래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기타를 꺼내야 되는 그런 아 이거 처음 왔을 때? 그런 기타였고 네. 그런 소리였어요. 네. 네. 되게 디테일하면서 네. 막 표현력이 좋으니까 네. 이게 깁슨인가? 아 그 당시에? 네. 네. 이거 너무 다른데? 이거 너무 하이엔드 같은데?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주인님께서 이거를 아끼지 않고 쳐주셨어요. 아 네. 네. 5192번 치셨죠? 그렇죠. 네. 네? 5192? 네. 네. 잘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한테 좀 맡기셔가지고, 네. 그게 좀 잘 좀 다뤄주고, 세팅을 좀 해달라. 네. 편하게. 하고 지금 되게 고민스러워요. 네. 어떻게 이걸 해줘야 되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아, 이제 비슷한 고민일 것 같아요. 이걸 사야 되나? 비싼 J45를 사야 되나? 뭐, 아니면 올드를 사야 되나? J45 빈티지. 빈티지 좋죠? 네. 빈티지. 빈티지보다는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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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네. 제 생각에는. 빈티지는 좋고, 레전드보다는 내가 오면 좋아요. 그 잊혀지지 않는 내가. 네. 그 2년 전 얘기로. 들어가다 말았네. 네. 네. 레전드보단 좋아요. 지금 레전드는, 그 레전드는
또 다른 분께 가 있죠. 네. 가격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 않나. 레전드를 따지면. 네. 레전드가 한 900 정도 하죠. 와, 비싸죠. 네. 네. 이게 얼마죠? 한 700만 원 정도 할까요? 그 정도. 600, 700 정도? 네. 그러면은 개인 루시어의 복각치고는 괜찮은 가격 아닌가? 꽤 괜찮은 가격이고. 네.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가격도 좋고. 네. 그런데 막 그렇게 완전 뭐 원래 깁슨이 그렇게 하겠지만 오리지널 깁슨보다 훨씬 더 넥감이 저는 그 깁슨 레전드보다 네. 넥감이 훨씬 더 좋고 그건 괜찮아요. 네,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 빈티지 말고 제가 빈티지 아니에요, 브이넥 아니에요. 네. 그 트루 빈티지 있죠. 깁슨 제일 사시고 트루 빈티지가 정말 잘 익은 거. 한 10년 된 트루 빈티지가 진짜 잘 익으면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런데 한 네. 가지 좀 확인해야 할 게 있는데 네. 얘는 F35잖아요. 네. 그럼 J35의 네. 복각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연식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몇 년도를 카피한 건지. 네. 그런데 그 당시에 J35가 네. 되게 유명했대요. 그 연식의 J35. 제가 그런 1930 몇 년? 네네, 맞아요. 그 중 30년도인데 네. 그때 네. 35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네. 그걸 재현한 거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존 네. 그 45와 35 원래 지금 현재 깁슨 모델도 네. 차이가 있다면 35가 조금 더 모던해요. 네. 조금 더 소리가 밝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요. 단단해. 네. 45가 가지고 있는 푸들푸들함이 좀 더 얘는 단단함을 갖게 있어서 브레이스가 다르죠. 그 어드밴스드 점프 브레이싱이 네. 들어간 게 F35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J35거든요. 어우 청량해. 그러다 보니까 그 느낌은 되게 빈티지한 기타 느낌인데 네. 소리는 생각보다 모던한 그런 사운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는 묵직하고 물에 담근 것 같은 소리가 좋다. 네. 그러면 45고요. 그리고 난 또 담백하고 톡톡 튀는 소리. 네. 보컬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면이 있어요. 네. 이런 사운드. 아니면은 제가 핑거를 하기에는 조금 연주감이 이게 편하지는 않지만 네. 그런 게 좋다 그러면은 35. 뭐 그래도 네. 29 기타리스트 오사무라 이상도 네. 네, J45 라인 많이 쓰시기 때문에 29개 네, 29개 네. 일단 되게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지금 현재 주인분이 파이팅하게 치셨다는 게 기타에서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기타는 물론 모든 기타가 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끼고 어르고 달래고 하는 기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빨리 어디가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 얘요? 얘요? 뭐 이것도 예 이건 제 네. 이건 제 거 아니니까 예 네, 여기 터졌잖아요. 여기. 네 어디 뭐 다른 데 좀 더 터지고 네 또 네, 고치고 예 그 네, 에코 피니시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네. 얘도 그럴 기질이 좀 보여요. 네 그래서 되게 잘 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에이징된 악기의 정점이 바이올린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올드 바이올린들 보면요 네. 상처가 안쪽에서 보면 패칭이 더 많아. 네. 붙인 데가.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네. 쓰다가 깨지면 또 붙이면 되지. 네, 하고 쓰더라고요. 우리 통키타 치는 너무 기타를 아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판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글쎄요. 그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 참 소리라는 게 너무 또 주관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바뀌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막 치시는 기타, 네, 전투적으로 치시는 기타들, 네, 이런 기타들이 아무래도 소리는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톤라이트 끼고 막 보관하시면서 한 번 치고 한 번 닦고 이런 것보다는 때땀침 피니치가 좀 녹아들어 있고, 네, 좀 그런 기타가 확실히 좀 제가 듣기에는 더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케빈 콕도 쳐보셨어요? 쳐봤는데, 네, 마틴 북각을 쳐보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여기 그 파인루시어스랑 저희 집에는 가깝거든요.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물론 너무 비싼 기타고 저는 뭐 살 일이 없는 기타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근데 되게 좋네요. 네, 네. 좋아요. 네. 안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번 대기하는 걸까요? 네, 아무튼 페어뱅크스 기타였고요. F35 되었습니다. 혹시 타겟팅을 하실 만한 분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게 뭐 딱히 이게 깁슨하고 많이 다르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넥이 아주 약간 굵어요. 맞아요. 일반 깁슨에 비해서. 네. 그런데 이 정도의 편차는 네. 연식마다 다 달라요. 제45도 네. 네. 요 연식 때는 되게 얇게 나오는데 네. 두껍게 나올 때가 있고 빈티지는 또 두껍고. 맞아요. 약간 그런 건 있죠. 네. 제 생각에는 페어뱅크스냐 깁슨이냐를 가리시는 것보다 깁슨을 내가 사고 싶은데. 레드라벨급 이상은 안 나오고 다 스탠다드고 가볼만하다. 중고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이상 금액을 생각하시는 거면, 네, 네, 내가 빈티지를 살 거다. 만약에 그러면은 중고가 있나요? 네, 뭐, 네, 공지 세바 하세요. 네, 공지 네. 스위처가 있으니까 네. 나쁘지 않습니다. J45 한번 보고 싶네요. 네, 혹시 연결이 된다면은 저희에게 한번 제공을 네, 해주면 저희가 맞아요. 네, 저희 사실 이제 앞으로 좀 열심히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네, 아 뭐 그렇게 열심히 아닐 거예요. 근데 좀 내년, 좋은 악기 있으면 또 많이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2019년도에 찍고 네. 있는 짐말 언제 올라? 그리고 2020년 당연히 2020년 언제 올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정입니다. 네. 네. 아무튼 너무 좋네요. 네. 네. 저는 이거 타겟팅 해드린다면 네. 돈이 있으면 이런 기타를 사는 겁니다라고 타겟팅 및 편집편을 그렇게 해드리고 맞아.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돈의 10분의 1 정도면은 기타를 좀 무리해서 살만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기타는 좀 비싼 기타긴 해요. 네. 아무튼 되게 좋은 선택이고요. 되게 좋은 악기를 리뷰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또 기분이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무시무시한 기타 여러분을 더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한번 기대하시면서 또 다음 화를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